가게사는 가게사는 증시 증시 각도기. 각도기. 네.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각 전문가 맞추기 상담하는 어렵네요.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아주 뜨거운 장이었죠. 네, 오늘은 좀 반등이 생각보다 컸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네. 0.5%, 코스닥이 1%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오른 폭에 비해서는 오른 종목 숫자가 어제하고는 또 정반대로 해서 이게 완전 냉온탕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만큼 심리가 좀 약하다라고 볼수 있고 이렇게 올랐다고 또싹 좋아할 수 없는 게 막판에 선물이 상당히 많이 내려서 백오데이션 그냥 0.4포인트 정도의 백오데이션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또 빠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하는 영역이 계속돼서 재미난 장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종목장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종목을 잘 설정하면 오롯이 상승의 흐름들을 다 받아낼 수 있지만 위치 잘못 잡으면 장이 오르든 떨어지든 난 재미없는 그런 시장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 같으네요. 네. 네, 일단 우크라이나 이슈가 지난 며칠간 계속 하락세가 좀 크게 반영이 됐었는데요. 좀 그간에 좀 낙폭이 과도했던지 오늘은 조금 양호했습니다. 어제 좀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 그저께가 휴장이었고 어저께가 한국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한2% 넘게 하락세를 보였는데 정부장에서는 1.2% 하락세에 그쳤습니다. 일단 바이든이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첫 번째 제재 발표를 했는데요. 금융 결제망을 배제하는 이런 강력한 제재는 없었고요. 생각보다는 조금 뭐 강력한 제재는 아니었다 이런 평가가 좀 주를 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럽도 이제 원유에 대한 제재는 배제한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돈바스 지역 침공에 대해서는 서방에서 생각하는 침공은 아니라는 이런 식의 언급도 이어지면서 시장이 조금 안도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후에는 또 푸틴이 한국 시간으로 한 3시 정도쯤에 이제 속보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푸틴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외교 조개법을 찾을 준비가 됐다라고 발언을 했다라는 보도가 알려졌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기준도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한0.5%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장중에서는 이제 좀더큰 플러스도 있었는데, 네, 일단 조금 소강상태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추세에서 끝나서 지금 독일에서 독일을 파는 게 가장 중요했잖아요. 독일의 노드스트롬을 독일에 안 팔고 미국이 유럽에 가스를 판다면 누가 승자입니까? 그렇다면 미국이 승자인가요? 미국이 승자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단순히 정치 문제로 볼 수도 없고 지정학적 리스크만으로도 볼수 없는 매우 복잡한 중간에 에너지가 핵심적으로 끼어 있는 매우 복잡한 상황이라는 게 오늘 아침에 제 머릿속에 가득 차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래도 완전 그냥 막 싸지르는 유튜브면 제가 막 싸지르겠는데 그래도 저희가 품위가 있으니까 이게 막 싸지를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아 이게 하여튼 만약에 이런 정도에서 미봉이 되면 승자는 미국이고, 그럼 우리는 나쁘진 않죠. 조선주들 오늘 오른 걸로 봐서는 네. 우리는 뭔가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참. 아, 남의 나라의 그 불행을 가지고 이런 주판을 튕기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품이 없어 보입니다. 아, 하긴 원래 각도의 품위는 없었죠. 네. 네, 일단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한테 굉장히 많은 천연가스 수입을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전체 수입의 한 40%를 러시아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제 서방국들이 제재를 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유럽으로 보내는 이 가스관을 막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독일이 지금 러시아하고 있는 이 천연가스 가스 연결 사업인 노드스트림 2 가동 승인을 중단했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EU 회원국들 이 외무장관도 러시아에 대해서 신규 제재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라고 알려지면서 점점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를 이런 우려를 좀 키우고 있는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천연가스가 상당량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유럽으로 수출이 됐었는데요. 이렇게 제재가 확대가 되고 러시아가 만약에 중단을 한다면 이 미국에서 LNG 수입 확대를 해야 되는데 미국하고는 이제 가스관 연결이 안돼 있죠. 이 LNG 운반선을 못하죠. 통해서 옮겨야 될 겁니다. 그래서 LNG 네, 운반선을 대서양을 중단되는 건너는 이 국내 파이프라인 조선사가 못하지. 네, 수주를 받을 수도 있을 거란 기대감이 커져서 오늘 국내 조선사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특히 국내 조선사들은 이제 전 세계 LNG 발주 중에 한87% 정도를 싹쓸이 수주를 했었거든요, 작년에. 네. 그리고 LNG선은 이제 수익성도 굉장히 높고요. 중국하고 기술 격차도 굉장히 큰 선박 종류입니다.
특히나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상대적으로 이 LNG선의 기술력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해서 오늘 대우조선해양이 22%나 크게 폭등하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다른 저점에서. 조선들도 네, 현대 미포조선 11%, 세진중공업 7.6%,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도 7%씩 올랐고요. 삼성중공업도 6.6% 올랐고요.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조선주뿐만 아니라 이제 기자재들도 오늘 좋았는데요. STX 엔진 상한가 갔고요. STX 중공업 16%, 한국카본 15%, HSD 엔진 11%, 조선선재도 7%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참 어떻게 돌아갈지 참 궁금하네요, 진짜 이것들이. 네, 근데 음수 장비 어쨌든 그 유럽에서 지금 그 누구죠? 메드베데프 오늘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입방당 그 1, 2유로인가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아까 그 짤이 돌더라고요, 그 기사가. 그래서 현재 상황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유럽도 굉장히 골치 아픈, 유럽이 패자지 뭐. 그러면 유럽이 패자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킬로와트당 얼마입니까? 도매 가격은 훨씬 쌀 텐데, 우리가 이제 그 매입하는 것도 뭐 100원에서부터 300원 사이 되지 않습니까? 누적에 따라 좀 다른데. 근데 그 작년도에 바람 안 불었을 때 영국에서 킬로와트당 금액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700원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그렇게 되면 산업이 돌아갈 수가 없죠. 그럼 유럽도 만약에 이번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가스값이 오르면 유럽에서 뭔가 산업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얘기고, 뭐 2차 전지 회사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될지, 그냥 이 상태에서 미국이 원하는 수순으로 다갈수 있을지, 그건 또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뭐 조선주도 좋았는데요. 사실 업종 상승 1위를 기록을 했던 건 건설주였습니다. 경영권 문제 이슈가 불거지는 화성산업이 17% 상승했고요. 대우건설이 7%나 올랐거든요. GS건설, 현대건설도 3% 가깝게 상승을 했는데요. 대우건설은 이제 중흥건설이 인수하기로 했었죠. 이 인수 절차 마지막 관문인데요.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요거를 이제 내일 결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결과 발표를 놔두고 오늘 7% 급등을 했고요. 중흥그룹이 이제 작년 12월 달에 이제 계약 체결을 했었는데요. 대우건설 현재 대주주인 KDB 인베스트먼트로부터 지분 50% 인수 계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뭐 섬유의복 업종도 오늘 두 번째 업종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FNF가 오늘은 3.7% 상승, 한섬 3.6%, 한세실업 2.7% 상승했는데요. 그간 며칠 동안 계속 하락세를 보여서 오늘 좀 반등이 있었던 것 같고요. SD 바이오 센서가 오늘 3.3% 오르면서 의료정밀 섹터도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확진자가 17만 명으로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더라고요. 이 영향도 있었고요. 다만 이제 SD 바이오 센서 제외하고 다른 키트주들은 뭐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서 특별히 이 확진자가 많이 늘었지만 그렇다고 뭐 키트나 이제 백신주들이 급등하는 예전 같은 모양새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의약품 섹터가 가장 많이 업종 하락률 1위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 오늘 이몇개 업종 한두 개, 세개 정도 업종 빼고는 전부 다 상승을 했고 이 하락한 업종도 0. 몇 프로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크게 빠지는 그런 업종은 없었습니다. 의약품 섹터 중에서는 대원제약이 2.5% 정도 하락을 했고요. 부광약품 2% 하락, 셀트리온 1.5% 하락, 삼성바이오로직스 0.7% 하락 정도에 그쳤고요. 음식료 섹터가 이제 두 번째로 하락을 많이 했는데요. 도원 FMB가 이제 코스피 200에서 빠질 예정이거든요. 그럴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거죠. 코스피 200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편입되면 도원 FMB가 빠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래소가 22일에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FMB가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에 그동안 좋았던 소주 관련주들, 하이트진로, 무학, 이런 데도 한 2% 정도씩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뜨거운 장에서는 오히려 좀 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6% 넘게 오른 LG 이노텍이 어제 공시를 하나 냈거든요. 큰 FCPGA 공시였어요. 신규 증설 4,100억 원 정도 투자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사실 LG 이노텍은 지금까지 조금 굉장히 헷갈렸던 회사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외국계하고 국내 증권사들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갈렸거든요. 외국계에서는 계속 뭐 매도 리포트를 내고 목표가 하향하고 하는데 반대로 국내 증권사에서는 목표가 계속 상향하고 좋다 좋다 매일매일 거쳐서 이제 증권사 돌아가면서 리포트가 나올 정도로 좋았었는데 오늘 이제 공시가 나오면서 오늘은 크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3년도에 시제품 생산을 하고 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할 계획일 것 같고요. 키움 증권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출하량 확대를 해서 이제 통신이나 PC 가전 쪽 이쪽을 공략을 하다가 중기적으로는 좀더 고부가 영역인 서버나 전장, AI 쪽으로 진출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C BGA 공급 부족 현상도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조금 의견은 일치하진 않지만 일단 키움증권에서는 2026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KB증권에서는 27년도까지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4천억 글로벌 증설임은 어마무시한 거예요. 네, 다만 뭐 반도체 공정도 아니고. 그렇죠. 예, 작년 상반기에는 한이 정도 공시할 거다라고 알려졌는데요. 하반기에는 사실 1조 원까지도 얘기가 나오다가 결국 4,100억 정도로 확정이 됐고요. FC BGA 그 글로벌 그이 회사들이 평균적으로 영업이익률이 20에서 30%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고마진 사업인 것 같고요. 오늘 주가도 그것을 좀 반영을 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이제 IT 섹터 중에서도 삼성 하이닉스가 오늘 거의 보합세를 보였는데요. 특히나 기판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뭐 삼성전기, 신택 3%대씩 올랐고요. 코리아 서킷트가 5%, 대덕전자도 5.6% 오르면서 LG노텍과 함께 오늘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르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기판 업체들이 가장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근데 주가는 이미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그 진입을 해야 되느냐는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같으면 좀 이렇게 오른 주식은 잘 못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근데 하여튼 지금 BGA 사업을 4,100억을 투자를 한다는 건 그전에 우리가 이미 저희 그 대담에서도 한번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칩 회사들이 난리가 난 거고요. 그럼 이건 이렇게 읽어볼 수도 있어요. 지금 2025년 6년까지 쇼티지라고 하는 것은 칩 생태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지금 계속 돌아간다라는 것이고 이게 FC BGA를 이렇게 찾는다는 건 저가형 칩에 대한 생산 업체들의 적극성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의문을 다시 한번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뭐 무슨 말이냐면 FCBGA 기판을 쓰는 칩이라는 거는 보통 AP 칩이라든가 이렇게 좀 고사양 고집적 칩이거든요. 그리고 마진율도 굉장히 파운드리 입장에서 높은. 그러면 이런 데에다 모든 전력을 쏟아붓고 있는 칩 제작 업체들, 파운드리들이 과연 저가형 자동차 반도체 칩을 열심히 만들까 하는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체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칩 쇼티지 개선이 하반기에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점차 의문이에요. 지금 조금 이거는 인플레이션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서 굉장히 민감한 이슈인데 앞으로 계속 좀 확인을 해야 되는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오늘 LG노텍의 4,100억 FCBGA 투자 거를 보면서 생각보다 이게 지금 얘네만 한게 아니고 일본 업체나 대만 업체나 작년에 막 조단위씩 투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작년에 대덕전자도 그 회사 규모 대비로는 상당히 큰 800억에 투자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쇼티지라는 이 사실은 좀 그럼 취입의 그 흐름이 많이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아침부터 좀 걱정을 많이 끼쳤던 회사가 티웨이항공이었습니다. 다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우려했던 게좀 현실화된 게이 유상증자 뉴스였던 것 같고요. 1,200억 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하면서 오늘 좀 크게 하락세를 보였는데 결국 마감에서는 양호하게 마이너스 3.6% 정도로 마감해서 끝났습니다. 예상 발행가가 2,380원으로 현 주가 대비도 굉장히 낮은데요. 신주 발행이 5천만 주나 되더라고요. 기존 주식 수의 한 45%로 굉장히 큰 규모라서 아침에 좀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이 생각보다 계속 지연이 됨에 따라서 LCC들의 이 자본압축 걱정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제주항공 움직임이 좋았던 것도 이 유상증자 이슈가 제주항공에 대해서는 특히 없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잇따르면서 특히나 제주항공이 이 리오프닝 상승기 때 항공주들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에는 3분기 21년도 기준으로 자본금이 710억인데 자기 자본이 750억입니다. 거의 이제 자본금을 깎아먹는 자본 잠식 상황을
거의 맞닥뜨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1200건 정도 주주 배정 이상승자 결정을 한것 같습니다. 오늘 다른 항공사들 주가도 그냥 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제주항공은 오늘 1.7% 상승을 했고요. 에어부산, 진에어,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대한항공 정도를 제외하고 1분기까지 실적이 좋을 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좋은 거는 전년 전분기가 아니고 플러스로 좋게 나올 수 있는 항공사들이 과연 있을까요? 네. 4사분기는 뭐 이미 게임 끝났고 1사분기까지 좋을 기업은 없어 보이고요. 예, 대한항공 정도 빼고는 2분기도 탐탁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그 지금 엔터테인먼트 업체하고는 좀 결이 다른 거죠.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은 오프라인 그 콘서트를 하면 그냥 일부분은 바로 좀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엔터테인먼트 업체하고 지금 LCC라든가 항공업체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 컨택 같은 컨택이라고 다 똑같은 컨택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긴 하셔야 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 주주환원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어제도 네. 이 주주환원을 위해서 자사주 추가 매입 공시한 메리츠금융지주랑 화재는 올랐는데, 오히려 배당을 깎은 삼성 화재가 좀큰 폭으로 네. 떨어졌었는데, 오늘은 크래프톤의 최대 주주인 장병규 의장이 100억 원 규모 자사주 장대 매수를 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회사 차원에서 자사주 매입을 한건 아니고,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 주식을 추가 매입을 해서 지분율을 늘린 건데요. 네. 2월 10일에 이 4분기 실적 컨퍼런스 때 주가가 지금 중장기적으로 저평가됐다고 판단한다라고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밝혔었습니다. 그걸 이제 실천에 옮겼던 거고요. 어제와 그제 절반씩 약 100억 원 정도 추가 취득 공시를 해서 기존의 주주 지분율이 한14% 정도였는데 0.4%포인트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크래프톤이 오늘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이 1월 달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 세계에서 모바일 매출 1위를 한 모바일 게임에 등극을 했었습니다. 로블록스가 5위를 기록을 했고요. 리니지 W는 8위를 기록을 했으니까 1위 한 네.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은 오늘 4.5%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다른 게임주들도 뭐 위메이드, 컴투스올랜스, 카카오 게임즈, 넷마블도 2%대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예, 게임 업체들은 사장님이 좀 젊으셔서 그런지 주주에 대한 생각이 조금 있으신 것 같고, 그다음 장외에서부터 투자자 파트너들을 많이 데리고 있으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인식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게 아닐까,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변해가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해보고, 기존에 사업을 하시는 대주주분들도 주주가 파트너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자기네 주식, 회사의 주식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한마디 더, 제가 지랄을 떨어보면, 주주들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명예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급한 거지, 저질이야 그거는. 돈밖에 모르는 저질이야. 그래서 그런 저질 대주주들은 자꾸 없어지고 좀 품위 있는 대주주들이 많아지기를 이렇게 강구를 해봅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핸드셋 업체들도 조금 양호했었는데요. 갤럭시 S22 지금 사전 판매 중이거든요. 네. 8일 동안 102만 대 수치를 돌파를 했습니다. 역대 최대치 기록을 한 거고요. 기존까지의 기록은 오랫동안 안 깨졌었습니다. 갤럭시 S8 모델이었고요. 11일 동안 사전 판매 100만 4천 대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보다 한 16천 대더 높은 수준으로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S8의 기록은 11일 동안의 기록인데 이번에 S22는 8일 동안의 기록이라서 좀 단축이 된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S펜 내장한 이번에 S22 울트라 모델이 전체 비중에서 한60% 비중으로 가장 크게 흥행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사전 판매만 보면은 안될것 같고요. 출시 이후에 반응도 괜찮으면 더 많이 판매가 될 거니까 그 반응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개통 첫날부터 30만 대 돌파하면서 사전 판매 기록도 굉장히 양호하게 찍히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는 0.5% 하락세를 악했지만 뭐 인탑스 6%, MCNEXT 5.5%, 파트론 3.5% 상승하면서 오늘 핸드셋 업체가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가 이렇게 떨어졌던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이 파운드리 관련한 이 어제 안 좋은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퀄컴의 3나노 AP를 삼성전자 대신에 TSMC에 맡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전량 네. TSMC에 맡기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삼성의 수율 문제 때문이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3나노뿐만 아니라 현재 이제 전량
이 퀄컴이 삼성전자에 맡기고 있는 제품이 4나노 공정으로 생산하는 스냅드래곤의 1세대 AP입니다. 이것도 일부는 TSMC로 빼가지고 TSMC에 맡기기로 했다라고 알려졌고요. 엔비디아도 앞서서 이 같은 결정을 했었죠. 삼성전자에 맡겼던 7나노 공정 그래픽카드를 TSMC로 변경을 했었고요. 이렇게 주요 고객들이 점점 빠져나가는 상황이라서 삼성전자한테는 참 파운드리 사업이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업계에 따르면 이 삼성전자에서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드는 퀄컴의 4나노 AP 수율이 35%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네, 뭐 심지어 뭐 기술 퀄컴의 기술 인력이 삼성 파운드리 이 사업장에 상주를 하면서 이 기술 문제, 수율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같은 결정을 한 거니까 예,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100개 중에 35개 건진다는 얘기죠. 네. 네. 낮긴 낮네요. 적어도 50%대 중반 이상은 해야 될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근데 어쨌든 방법은 없죠. 방법은 없어서 그 사이에 그 실력을 키우면 또 전진할 수 있는데, 뭐 이게 이제 절망적인 뉴스라기보다도 안 좋은 뉴스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3나노 할수 있는 회사가 TSMC하고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수율을 어떻게 올리느냐가 관건이네요, 결국은. 네, 그것만 올리면 삼성전자한테 프리미엄이 생길 수 있는데 앞으로 그렇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TSMC의 그 오래된 업력을 쉽게 쫓아가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 삼성의 저력을 이 빠른 수율 개선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그래도 조금 반등을 했고 종목 숫자로는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대형주들이 약세였기 때문에 오른 종목들의 폭도 시장보다는 좀 좋았던 그런 날이어서 오랜만에 좀 뜨뜻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지금부터는 어떤 기업을 잘 설정해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2800, 2900, 3000 각각의 지점이 이전 2800, 2900, 3000하고 좀 다른 그런 상황들이 잘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면 다음번에 상승 국면에선 지난번에 그 지점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바닥권에서는 오히려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리밸런싱을 잘하는 게그 다음 상승 국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뭐 지금 상승 국면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컨텐코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국면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어찌되었거나 시장이 지금 한 3월 달에 금리 인상 결과가 이루어지고 좀 안정이 돼서 약간의 반등 추세를 만들어낸다면 분명히 달라질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은 이제 아마 자가격리가 오늘로 해제돼서 내일은 아마 저희 같이 붙어서 방송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